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우쌤입니다. 어저께 이제 뭐 1년 중에서 뭐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다들 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공시 강의를 지금 만으로 11년 조금 더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당일 가담하고 해설 강의를 뭐안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뭐 카페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 좀 이렇게 보니까 뭐 대체로 뭐 한국사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쉬웠다. 뭐 심지어 이제 전공 과목도 좀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이제 평균 90점도 광역시는 평균 90점도 좀 불안한 뭐 그런 상황이다. 뭐, 거기까지 제가 좀 이제 미팅을 좀 했습니다. 자, 일요일 이제 아침 일찍 지금 출근을 해서,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직보다도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바로 이, 자, 몇번 문제죠? 9번 문제. 비책형 기준으로 9번 문제, 조선과거제도. 조선과거제도 문제,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조하고 예조 헷갈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우리 기본서도 원래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이걸 뭐 구분하라고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이걸 가지고 뭐, 적중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수험생 입장에선 당연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이조는 관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그 문관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서가 이조죠. 그런데 과거 시험은 아직 관원이 아니잖아요. 관원이 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학술을 담당하는 학술 외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예조에서 관할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예조에서 이제 이 문과는 예조에서 관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조에서 홍패를 주거든요. 문과 합격자들한테. 또 그런 걸또 어디선가 또 들어서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이제 학술 외교를 담당하는 예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원이 되면 합격을 해서 관원이 되면 그 인사는 이조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래서 국가직 만점보다도 지방직 만점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페에도 보니까 95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95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9번 문제, 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현대사 비중은 지금 계속 지금 40%. 8문제. 그래서 6단원 3문제, 7단원 3문제, 현대사 2문제. 요렇게 이제 거의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게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근현대사 비중이 좀 있다. 요거 이제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저 9번 문제 빼놓고는 다 쉽습니다. 최초 기출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그 곽재우 문제. 뭐, 임진왜란을 묻고 싶은 건데,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묻고 싶은 건데, 뭐, 그건 지금까지 뭐, 기출을 여러 번 했죠. 근데 이제, 곽재우라고 하는 특정 인물, 홍의장은 곽재우를 특정 인물을 이제, 던져주고,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뭐, 또, 나름 또 따져보면 최초 기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다 역대 기출에서 두 번, 세번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그 난이도나 뭐, 지금 이제 또 사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셨으면 다른 전공 과목이 아무리 뭐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90점, 95점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80점 되는 85점 이하는 제가 봤을 땐 이건 오랑캐 등급이 맞습니다. 그래도 80점, 85점 정도는 뭐 거란족, 여진족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점 이하는 제가 봤을 땐 이건 외국입니다. 이건 오랑캐 중에서도 상오랑캐 외국입니다. 그리고 80점, 85점 정도면 그래도 이게 오랑캐는 오랑캐 등급인데 그래도 이제 뭐 거란족, 여진족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만큼 문제가 쉬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 변화 때문에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워낙 또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니까 다 1년 내내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법, 행정학기는 전공 과목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어때요? 전공 과목도 쉽잖아요. 근데 한국사 솔직히 이런 시험이면 넘들은 다 95점 만점 받았어요. 근데 옆에서 뭐 80점 맞고 뭐 85점 맞고 75점 맞고 이러신 분들은 뭐 솔직히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한국사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정말 쉽게 나온 거거든요. 만점 받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왜? 9번 문제 때문에. 근데 90점, 95점 맞기는 사실은 이건 진짜 웬만한 공부만 하면 90점, 95점 거저 나오거든요. 뭐 고민할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제가 뭐 수험생들 이렇게 뭐 보니까 뭐 3분 만에 풀었다. 한국사 3분 만에 풀었다. 5분 만에 풀었다. 수두룩 빽빽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쉬웠다. 9번 문제 말고는 고민할 거리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뭐 또 그 17번에 2규모 문제 틀렸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절대 사료 수업할 때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저희 기본서 서브노트, 그 다음에 절대 사료 제가 많이 강조했고 모의고사에도 이거 거의 매번 내던 사료 아닙니까? 뭐 나머지는 그 다음에 19번에 백남은 사료 당연히 우리 기본서 있죠. 절대 사료 프린트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1단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구석기 시대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1번 문제죠.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틀릴 리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요 2단원에서는 원래 문제가 한 3문제 또는 4문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 한국 고대사 문제가 느낌적으로는 여기서 한 문제 덜 나온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보통 한 3문제 나와야 되는데 2단원하고 3단원에서 한 3문제씩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여기서 문제가 요 2단원에서 문제가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역사서 문제가 뭐냐면은 5번 문제죠. 요거는 뭐 그 우리 직렬 국가직 지방직은 최근에 낸 사례가 없지만 다른 직렬은 또 이걸 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800제, 1200제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또 실려있고 저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뤘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인데 공부를 조금 얕게 하신 분들은 6번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사택지적비는 제가 수업시간에 맨날 뭐라 그랬죠? 사택지적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백제 귀족들이 한문학을 구사하는 수준이 아주 높았다. 이게 사력 별려문체로 돼 있는데 상당히 뭡니까? 이게 세련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택지적비는 뭘 보여주냐? 이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제 의자왕 때 자, 백제 말기에 그 상자평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네 집에다가 불당을 건립한 내력을 이 사륙 별년 문체로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백제 귀족들이 노장 사상, 이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상당히 좀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사택 지적비가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 기본서를 봐도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도교 설명하는 쪽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한문학, 백제 한문학 할 때 거기도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6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대단론 3. 고려시대죠. 고려시대는 이제 맨날 세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도 세 문제 나왔습니다. 뭐 2번 문제가 이게 삼별추 문제인데 뭐 삼별추 문제 뭐 자주 나오고 뭐 우리 800제, 1200제에도 여러 번 실려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의천 문제. 요 의천 문제가 그게 11번 문제 말하는 거예요. 빛의형으로 11번 문제 말하는 겁니다. 뭐 솔직히 이거 의천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 틀릴 리가 없다. 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17번 문제가 이제 이규보 문제인데, 자, 요거 이규보의 동명편 서문이라고 했죠. 굉장히 유명한 사료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규보가 이 동명편을 왜 쓰게 됐다고 했죠? 사부님이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 얘기 있죠. 내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구삼국사의 동명왕 그 본기를 구해서 읽어봤는데 나는 그 동명왕의 고구려 건국 이야기가 그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가 않던데, 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찬술하면서 이걸 전부 가지를 쳐버렸을까? 나는 이 동명왕의 고구려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게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알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요 사료 얼핏 잘못 해석하면 일련의 삼국유사 서문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살짝살짝 낚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까?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조선전기. 이번에 조선전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가 이제 9번 문제죠. 뭐 요거는 뭐 자, 과거제도도 참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서 다룬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급은 다룬 사례가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9급의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가면요. 9급 국가직 지방직은 거의 7년인가 8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간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제대로 여러분들을 낚았죠. 누가 봐도 이거 예조하고 이조하고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들이 또 이거 자기 교재에 한줄딱 나왔다고 막 적중했다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제가 우리 기본서에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대충은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가 특별히 강조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적중했다고 말 절대 안 합니다.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허를 찌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95점과 만점을 가르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갑니다. 요 문제가 이제 그 7번 문제죠. 곽재우. 사실 이제 홍의장은 곽재우. 자, 그다음 이제 의령에서 왜 곽재우를 냈을까요? 그렇죠. 임진왜란 하면 나라를 지킨 의병, 승병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 임진왜란 하면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호련이, 분연히 뜰쳐 일어난 의병들하고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문제는 지금까지 몇번 냈거든. 여러 번 냈습니다. 이제 의병을 내고 싶었던 거죠. 의병 중에서 최초의 의병장 홍의 장군 곽재우, 조헌 제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곽재우가 조식 선생 제자죠. 자, 뭡니까? 경상도 의령에서 처음으로 임진왜란 발발한 지한 20일도 안돼 갖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1번, 2번, 4번이 곽재우에 대한 설명이고, 뭐 상식적으로 곽재우가 행주대첩에 참전했다. 뭐 물론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진 않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요 대청관계라고 하는 것은 12번 문제 말하는 거예요.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한테까지. 자, 여러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이야기 있죠. 소현세자, 일주일 전에 있었던 계리직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승리자야.
이번에 독립신문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도 그렇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계리직 문제를 계리직 문제하고 유사 문제가 네 문제인가 나왔어요. 계리직에 나왔던 문제가 이번 지방직에 같은 주제가 나온 문제가 이번에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문제. 계리직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승자다. 뭐 요 복림대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간 게 인질 볼모로 끌려간 게 병자호란 때니까 요건 이제 병자호란 이후니까 그걸 뭐 쉽게 제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이 조숙이 붕당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내면 우린 밥 못 먹고 삽니다. 이런 문제 내면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무슨 기출문제를 왜 풀어?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같은 걸 왜 풀어? 이 14번 같은 문제는 한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풀라고 해도 이런 문제 쓱쓱쓱 잘 풀죠. 너무하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근현대 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여기가 개화기죠. 3번에 최익현 뭐 최익현 면암 최익현 뭐 종종 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면암 최익현의 그 상소문 그 소위 이제 강화도 주약 때 강화도 주약에 반대하면서 일으킨 상소 그러니까 외양일체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했죠. 근데 문제가 이게 너무 유치합니다. 그냥 뭐 그냥 보자마자 거의 1초 컷 이런 문제 나오면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계리직에도 독립신문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는 강사 접어야 됩니다. 무슨 뭐 아니 무슨 기본서고 나발이고 간에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 중학생들한테 풀라고 하는 거지 이게 참. 자 그 다음에 요 국채보상운동 문제가 이게 8번 문제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요 세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이제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건데요.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건데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뭐 너무너무 문제 쉽죠. 뭐 보자마자 거의 뭐 5초 10초 컷이죠. 거의 3초 컷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신간에 요 신간의 문제가 16번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문제가 쉽습니다. 그냥 뭐 보자마자 2초 3초.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요 사료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절대사료 프린트 절대사료 수업 좀 들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19번, 17번,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죠? 10번, 그 다음에 또 저기 있는 그 무슨 문제죠? 3번 문제. 자, 요런 문제 우리 절대사료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그거 있죠. 그 문제, 그 사료가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이번에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현대사는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요 두 문제 전부, 뭐 지금까지 많이 나오던 문제죠. 요 사료, 되게 유명한 사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합작 7원칙 이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좌우합작 운동의 배경이니까. 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틀린 거죠. 요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5전쟁. 자, 6.25전쟁 문제가 마지막 문제죠, 아마? 마지막 문제. 그 6.25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애치슨 선언은 6.25전쟁 발발하기 몇 달 전이죠. 6.25전쟁의 배경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공포로 석방 요게 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능검에 뭐 복수정답 됐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거제도에 있던
거제도 전쟁포로 수용소에 있던 방공포로를 석방시켰다. 고 거제도. 이 거제도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게 복수정답이 된 거고요. 6.25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자, 이런 뭐라고? 방공포로 석방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방공포로 석방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거제도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면, 요건 이제 약간 뭡니까? 역사에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뭡니까? 요 문제는, 자, 이번에 좀 독특해요. 13번 문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서 역사 속의 지역 있죠. 역사 속의 지역을 세 번 냈는데 세 번 전부 평양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역사 속의 지역을 국가직 지방직에서 세 문제 냈거든요. 그 세 문제가 전부 평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화도를 냈습니다. 요번에는 강화도를 냈습니다. 요것도 제가 자투리 특강에서 나올 때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평양 무조건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가 한 3순위 안에 들죠. 역사 속의 지명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인데 옛날에 의주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10번의 국가직 지방직에서 세 문제를 평양을 냈고 이번에 정말 간만에 뭐 다른 직렬은 강화도를 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기출 800제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 속의 지명 강화도를 낸 것은 이게 뭐 지방직 7급인가에서 낸 적도 있죠. 근데 우리 국가직 지방직 9급에서 이건 낸 거는 이게 거의 한 8, 9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그냥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평.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만한 문제는 아까 9번 문제. 조선의 과거제도 문제. 그건 뭐 제가 충분히 말씀 좀 드렸고요. 뭐 그거는 뭐 그 문제를 틀린 건 다른 거는 용서가 안 돼도 그 문제 틀린 건 용서가 된다. 그건 솔직히 헷갈릴만 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95점 셋법으로 예조 같아서 그냥 2조보단 예조 같아서 그냥 예조 찍었는데 맞았어. 근데 또는 아 이거 나는 예조라고 예조가 아니라 당연히 2조라고 봤는데 오 틀렸어. 그 차이는 솔직히 찍기 수준이었다. 그냥 갱지 한 장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제 95점 만점은 뭐 충분히 잘하신 거고요. 꼭 만점이 아니더라도 95점 만점은 충분히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 이제 90점도 100번 양보해서 뭐 사람이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현장에서 워낙 떨릴 수도 있으니까 90점까지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85점 이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오랑캐다. 근데 또 100번 양보해서 80점, 85점은 그래도 여진족, 거란족은 되는 거다. 자, 75점 이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착 외구, 외구다, 외구. 얘네들은, 얘네들은 좀 비판받아야 된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면접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